저는 지금 루미안과 숨막힌 공구를 탐험하러 가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동굴을 찾아가는 길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상쾌한 공기의 유혹에 못 이겨 잠깐 지푸니가 허락한 자유를 누려봅니다. 동굴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탐험은 반드시 동굴 가이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도전할 곳은 루미앙 동굴. 기암 괴석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있는 원시 동굴입니다. This cave is sometimes dangerous. So always as we step on, we have to secure our foot on the rocks while stepping out.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마주친 게 통나무 관들입니다. 주군이의 희망에 따라 관을 절벽 대신 동굴에 쌓아두기도 했다는데요. 동굴 묘지를 지나자 곧장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거의 끝나는 곳에 다다르자 가이드가 램프에 가스를 채우는데요. 보통 동굴 안에는 이렇게 조명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곳 루미앙 동굴은 천연의 그 자연 동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분이 직접 램프를 설치해서 어둠을 밝혀주신다고 합니다. 조명은 물론 안내판이나 가드레일도 없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는 동굴 속을 이분의 램프만 믿고 가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어려운 관문이 나오네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몸을 구겨 넣어야 통과할 수 있는 좁다란 입구. 동굴에 몸을 맞춰야만 탐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길은 자연 그대로거든요. 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유골이 보입니다. 깊은 동굴 속 바닥. 과연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걸까요? 수백 년 전 토착 부족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좁은 바위 틈. 이제 그 길을 따라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자칫 미끄러지기 쉬운 바위 절벽에 설치해둔 로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여행객들의 생명줄입니다. 이 동굴은요, 덩치가 큰 사람을 정말 입장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연이 허락한 좁은 길을 통과해 숨통이 좀 트이나 했더니 한 발 떼어놓기도 어려운 절벽입니다. 밑에는 다 떨어집니다. 정말 아찔했는데요. 간신히 건너갔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놀라운 풍광이 펼쳐졌습니다. 시간을 켜켜이 쌓아놓은 듯한 물결무늬. 자연이 빚은 놀라운 기적을 보자 또 다른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이프가우족의 라이스 테라스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프가우족이 이것을 보고서 라이스 테라스를 만든 건 아닐까요? 동굴 속 라이스 테라스도 감동을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눈에 익자 걷기도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없으면 스릴도 없죠. 다시 좁은 구멍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보니 이것 또한 걸작품입니다. 와, 근데 구멍이 마치 하트 모양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기하죠? 와, 이건 마치 군대 유격 훈련 이상입니다, 이거. 와. 사람이 불편할수록 자연은 잘 보존되겠죠? 인위적이고 편안한 것에 길들여져 있던 몸이 거친 환경에 단련되면서 자연의 그 속살도 서서히 드러납니다.
와, 와, 정말 일격 훈련 정말 제대로 하옵니다. 서비 정말 까마득한 낭떠러지네요. 와. 석회암 바위로 둘러싸인 곳. 지금은 수마깅 동굴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 가발 걸렸어. 정말 가까스로 지나왔네요. 수마깅 동굴은 거대한 석회암 동굴로 유명해서 기대감이 더 컸는데요. So now we'll be walking water about 11. Here. Next. Yeah. 움푹 파인 곳에 작은 호수가 보이는데요. 물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정말 탐험 제대로 하네요. 다행히 우기가 아니라서 수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말라미. 과연 물을 건넌 보람이 있을까요? 프랑폴. This one is a bullfrog. 지금 막 이 바위가 개구리처럼 생겼는데 개구리가 물속으로 뛰어들 것 같다는군요. 마치 거대한 작품을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죠? 위치 선정이 일품입니다. 와, 이건 진짜 이건 항아리 같습니다. 항아리. 토끼가 절구진 좀 하겠는데요?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시간의 퇴적물입니다. 수만 년 동안 한 방울씩 떨어져 거대한 종유석을 이룬 석회암. 정말 아름답죠? 여기 조그만 아득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은 다시 동굴로 이어집니다. 석회 동굴에는 항상 지하수가 흐르는데요. 석회암을 녹인 지하수가 곳곳에 작품을 남깁니다. 와, 정말 차갑네요. 아, 시원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모든 것은 양면이 있게 마련이죠. 석회암 비탈에 흐르는 물기는 바닥을 더 미끄럽게 합니다. 신발을 신으면 더 미끄럽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맨발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는데요. 온 신경이 발바닥에 가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무척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바닥의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나서야 바위의 감촉이 느껴지고 다른 여행객들에게 인사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힘든 과정을 함께 겪어서였을까요? 끈끈한 동지애가 생기네요. 이제 길은 오르막길로 이어집니다. 천장이 높아지고 주변이 넓어지면서 숨쉬기가 편해졌는데요.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5시간 만에 본 햇빛. 자연의 경이로움은 동굴 밖에도 있었습니다. 와, 자연의 빛이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줄, 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에드워드, 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햇빛에 달궈진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편해서였을까요? 이렇게 햇빛과 공기가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